안녕하세요. 사진업계론 김경만입니다. 오늘은 EOS R5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사진의 미래에 대해서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동영상이 사진을 대체할 거다. 저는 이제 동영상 전문가인데 언젠가는 사진 대신 동영상을 찍을 거다. 그 주장을 해왔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프로 세계에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 장혁 씨랑 화보 촬영을 갔다가 후배 PD가 6mm로 녹화를 했는데 중간중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얘 어디서 사진이 났지? 그랬는데 그 6mm 캠코더에 사진 추출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뭐 아무도 안 썼지만 그 추출된 사진을 보면서 이거 쓸만하다. 그래서 보니까 사진이라기보다는 동영상의 캡처라는 개념이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진의 연속 기록이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사진을 뽑는 것,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어떤 찰나, 셔터타임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 그 능력, 결정적 순간의 의미가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문제는 기존의 추출 기능이 화질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DSLR에 동영상 기능이 들어가고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영상 카메라의 화질이 사진에 필적하는 시대가 온 거죠. 로그가 들어갔다든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졌다든가 그러면서 4K 포토가 등장하고 6K 포토까지 나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안 좋아요. 6K까지도 뭐 화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JPG 기반이다 보니까 후보정 관용도가 형편없어요. 2021년 EOS R5가 8K, 8K 포토를 찍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현실화되는구나. 진짜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K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안 무거워요. 동급 미러리스와 비교해봤을 때 얘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약 4500만 화소에 초당 20프레임 듀얼픽셀 CMOS 기술이 AF2까지 EOS ITR AFX라고 해가지고 눈, 머리, 몸 검출까지 가능하게 뭐 이런 스펙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다른 타사 제품을 쓰다가 지금 오랜만에 캐논을 썼는데 너무 좋은 게 이 5축 손떨방. 아 정말 손떨방이 굉장히 좋더군요. 바디 손떨방하고 렌즈까지 제가 2470하고 1535를 같이 써봤는데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야 정말 고민이 많은 게 화각인데 광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1535가 이게 렌즈 손떨방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좋더군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할 때 바로 코앞에다 놓고 워낙 광각이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전에 8K를 갖다가 찍는 게 엄두가 안 났었고 왜냐하면 편집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메모리도 엄청나게 먹고 또 이제 열 처리에서도 열이 나니까 오랫동안 못 찍고 8K 같은 경우에 동영상 약 20분 정도 찍을 수 있고 4K 60p에서 한 25분 정도 256기가로 촬영을 했는데 얘가 이제 거의 꽉 찰 때쯤 경고 표시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백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얘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리뷰를 안 했는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로우 비트레이트가 추가됐어요. 동영상 녹화 화질을 보면 고속 프레임 120p 넣는 거 있고 4K HQ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8K나 6K로 오버샘플링해서 하이 퀄리티 4K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K는 쓰고 싶지 않지만 8K의 그런 퀄리티는 가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동영상 녹화 크기에서 보면 조이스틱으로 8K 이건 시네마 사이즈고 좌우로는 길고 위아래는 4320 U로 가면 좌우가 조금 잘리죠. 근데 새롭게 추가된 게 로우 동영상 옆에 요게 라이트 로우예요.
가벼운 로, 이거는 표준 로, 그 다음에 IPV 세팅도 가벼운 IPV가 생겼죠. 두 번째로 이 캐논 로그가 원래 C로그가 있었는데 지금 C로그 3까지 들어갔죠. 새로. 그래서 굉장히 영어 느낌의 훌륭한 로그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로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리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영화 사이즈로 좌우가 더 길게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노 크롭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크롭이 안 되고 로우로, 그러니까 사진 사이즈하고 좌우가 똑같은 거예요. 8192 위아래는 더 좁겠죠. 아 지금 여기 카메라 LUT 럿 보면 2로 돼 있네요. 3인데 이걸 바꾸면 색감이 이게 바뀌네요. 아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좋네요. 있죠. 아 그리고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캐논 홈페이지 가셔서 여기 파이널 컷용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야 보입니다. 아, 여기 아비드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있죠. 이게 로우 파일 추출 기능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해보니까 C로그 3는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아직 여기 메뉴 보시면 로우 동영상에서 정지 이미지 저장 여기 있어요. 현재 프레임을 선택하여 저장. 요 파일이 2초 22밖에 안 돼요. 2초를 찍은 거예요. 저는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사진용으로 2초 좀 넘는 3초 가까이 되는 게 3초에 586메가 39초 30몇 초는 8.5기가 30초를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초에 30프레임을 기록했으니까 30 곱하기 30, 900장의 로우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00장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거는 그 동영상 하나하나에다가 넣어서 바꾸지 않고 이 레이어를 씌워서 이 위에서 여기다가 바꾸면 다음 거에도 또 이걸 이렇게 늘리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잘 사네요. 자 이게 동영상 편집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사진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앵글과 뭐 이런 것들을 찍어 놓으면 돌아와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반드시 동영상 셔터 스피드에 맞출 필요 없어요. 이 순간 포착 언제 셔터를 누를까가 이제 조마조마하지 않죠. 그냥 다 찍어 놓으면 되죠. 자 이런 것도 자동차가 없을 때 여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고 러시 캐논 로그 3로 하면 달라져요. 네, 달라지죠. 밍밍한 영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하나 넣으면 색감이 사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럿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먹을 때 달라요. 이게 요 느낌 굉장히 따로따로 잘 먹어요. 따로따로 이게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는 게 예를 들면 자 타사 카메라로 찍은 거 이것도 4:2:2 10비트인데 먹여보면 자 이거 4:2:2 10비트 4K예요 이거는 섀도우 자 보세요. 이 섀도우를 이렇게 내릴 때 느낌 오세요? 이게 따로따로 먹지를 않고 한꺼번에 뭉개지는 느낌이 있죠. 한꺼번에 섀도우 조정 한꺼번에가 아니라 따로따로 굉장히 잘 먹죠. 그러니까 로우하고 JPG 편집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런데 굉장히 세게 잘 먹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따로따로란 말은 레인지가 넓다는 거죠. 넓으니까 더 이 단계가 많은 거죠. 어떤 거부터 까매지고 그 다음으로 까매지고 그 다음으로 까매지고 이게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넓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까매지는데 지금 전체가 한꺼번에 까매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로우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사진으로 뽑아도 프런트 프레임 해가지고 뽑아도 TIFF로 뽑을게요. 자, 이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물론 캐논하고 요 타사 카메라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로그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근데 얘가 훨씬 더 총천연색이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르네요. 다른 동영상 요쪽에 노이즈가 보이네요. 이건 너무 밝게 처리가 됐는지 이제 노이즈 리덕션도 여기서 돌려야 되겠네요. 아우, 이런 동영상도 지금 색을 엄청나게 색이 과도했는데 이런 재미가 있겠네요. 이게 사진으로만 찍어놨으면 이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프레이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군요. 이게 2로 돼 있네요. 3로 가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렇죠? 이게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이 C로그3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니까 그냥 이것만 이렇게 늘리면 전의 색깔로 바뀝니다. 보정이 그냥 끝나네요. 이거 약간 그 GR 느낌이 나네. 이것만 이렇게 끌면 같은 색감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너무 밝게 찍혔네요. 이쁘다. 요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뒤에는 안 해도 이렇게 찍혔네. GR 느낌이 나네. 신기하다. 혹은 옛날에 RD1 느낌 나고 이거 필름 느낌이 그대로 나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네마 카메라 그걸 가져온 거니까 시네마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죠. 기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픽스보다는 다양하게 찍는 게 좋겠네요.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하게 촤르륵 여러 앵글로 이 색감도 이쁘겠네요. 이게 지금 컴퓨터를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거 어쩜 좋아. 이렇게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도 찍고 계속 찍어서 나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이거 진짜 이쁜데. 정말 그 필름 느낌이 나요. 너무 오버했네 또. 이거 좀 좋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사진으로 자기 걸 만들어 놓으면 일종의 프리셋이죠. 미치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땐 EOS R5가 되게 비싸서 저의 구매 리스트에 없었는데 요즘 카메라 가격이 워낙 뭐 820만원대 이런 카메라가 나오다 보니까 490만원대는 갑자기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거기다 요즘에 정품 등록 이벤트 하잖아요. 뭐 30만원대 배터리 그립을 준다는데 EOS R5뿐만 아니라 R6, EOS R과 EOS RP까지 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동영상이 사진 촬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 생각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셔터 찬스적 측면이 강했다면 끝 느낌은 색감적인 면에서 너무 현대적인 디지털적인 느낌, 현실적인 느낌을 없앨 수 있는 그 색감,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네마 스타일 혹은 뭐 CF 느낌. 어쩌면 뭐 아직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이런 얘기다 혹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사진업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면 또 세상의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리뷰를 하면서 진심으로 EOS R5에 이 85mm 1.2만 끼고 ND 필터만 준비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백신 접종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